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TV 주식 기초 강의 70회. 오늘은 웹도독 그리고 장중 저점 예측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스팟 방송을 잠시 했었습니다. 1시 한 30분 정도의 스팟 방송을 했는데 지수 저점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한 이후에 제가 많이 긴장했거든요. 저는 방송을 안 지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틀렸다 해서 방송 지우고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 방송도 있습니다만 그게 보시면 제가 손실 난 것까지도 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재생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40일치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수익이 나도 올리고 손실이 나도 올리고 수익 공개까지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자, 선물로도 한 1포인트 이상 수익이 났고, 자, 저점 정확하게 밑으로 한번 조정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웹도독, 오늘 주제인 웹도독인데요. 자, 웹도독이라면 우리가 파생상품,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그 파생상품들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현물이 몸통이 되고 꼬리는 파생상품들이 꼬리인 거죠. 거기서 파생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현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생시장의 흐름이 움직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때때로는 특히 그 기본적인 원래 파생의 주된 목적인 해칭의 목적이 아니라 해칭이란 것은 손실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찾는 것을 해칭이랬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주기적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물 옵션의 본연의 그 목적과 반해서. 자, 그렇게 해버리면 꼬리인 선물 옵션이 과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자, 현물의 움직임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늘이 좀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을 대량 거래 한 1조 2천억 이상 매도를 해버리고 계약수로는 14,800계약 정도 매도를 해버리니 이렇게 보십시오. 지수가 폭락했거든요. 거의 폭락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뭐한 마이너스 1% 정도니까 지속으로 빠져버렸는데 자 이러한 것들 제가 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그에 비해서 거래소나 코스닥에 물량 출하가 너무 작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하방을 본다는 것인데, 그 하방을 본다는 것이면,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가. 그러면 거래소나 코스닥은 더 많이 팔아야죠, 같이. 만 5천억 이상씩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외국인이 진정 오늘 선물 매도는 하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매도 물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인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저점 과감히 한번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저점 예측을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가져왔죠. 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콜옵션 매수도 최근에 가장 많은 수치잖아요. 80억 같으면요. 자, 외국인이 자, 이거는 수치로 바꿔야 됩니다. 외국인이 80억 산 지가 자, 1월 초반 이후로 없지 않습니까? 1월 4일 날 있었고요. 이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 아닙니까? 1월 4일이 선물은 대폭 매도했거든요.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 자, 이게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오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1조 1000억. 수량으로 바꾸게 되면, 자, 마이너스 13,000 계약. 선물은 하방으로 잡아놓고, 왜 옵션은, 콜 옵션을 샀겠어요? 자, 이것이 페인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179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일 이후에 한 3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옵션이 한 3일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폭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제법 상당폭 콜 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는 예측을 좀 했었고요. 자, 선물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방향에 대한 또 해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고요. 자, 만약 내일과 이후
내일과 그 이후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현물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고 자,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해준다면 전 상단 돌파 시도 나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동기간의 법칙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상승하고 이틀 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날짜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까지 판단해보면 같이 8181 기간도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 다시 상승 방향으로 코스피는 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코스닥 오늘 흔들림이 많습니다. 자, 많은데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종목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뭐 괜찮아 보이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 매매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5일, 오늘 쳐서 한 6일 전부터 판단해서 6일 전보다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인데 케어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8.9%입니다. 자, CJ 오쇼핑. 자, 이거 매도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청산하고 여기 인근에서 22만원 잘안 밀릴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안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양봉 쓰면 재매수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또 끊어먹는 그런 트레이딩 가능하겠고요. 자, 파라다이스도 플러스. 그 다음에 포스코 ICT 플러스. 제일홀딩스 오늘은 뭐 약보합입니다만 자 6일선 보십시오. 플러스 메디포스트는 저기 위에 상단 이후에 뭐좀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자, 디오 아주 잘 가고 있고 바텍 자잘 가고 있고 대화제약 많이 떴고요. 자, 메디톡스랑 컴투스는 제가 주말에 관심 있게 보겠다고 추가 종목인데 이것은 지금 접근한 것이 아니라 눌림목 주는 종목으로 제가 미리 뽑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상승 초기에 못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눌리고 나면 여기서 양봉을 하면 다시 매수하는 눌림목 매수를 하기 위한 종목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자, 서울 반도체는 제가 말 그대로 초반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한번 넣어본 것이었다. 예전에 오래 전부터 코스닥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넣어둬 본 것인데 별로 그렇게 주가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해보십시오. 이것이 코스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전부 플러스권이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얼마가 빠졌는지. 제가 앞전 방송에 보면 한 10만 한 8천 원권에서 사면 될까요? 했는데 지금 2만 원 빠졌습니다. 10만 8천에서 2만 원 빠지시면 2만 원 빠졌으면 한 3, 4일 만에 20% 가까이 빠진 것이었겠죠. 제가 노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 하고 난 다음에 뭐 폭등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자, 빠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군들 제가 다양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판단하에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 중에는 제가 LG전자가 최고 좋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아직도 최고 좋죠. 이것은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왜 똑같은 IT인데 전기전자 쪽인데 왜 이것만 좋을까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음 방송쯤에는 또 환율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단기간에 우리 저점을 막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워낙 강세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주에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주는 가만히 있어도 손실 나는 겁니다. 매출이 똑같아도 이해되시죠? 1달러에 1,100원 받던 거 1달러에 1,500개 못 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 그냥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그냥 똑같다 칠때10% 그냥 작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환율과 주가의 대부분의 관계는 반대 상황이 이루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환차손 같은 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것은 다음 환율 방송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돌아선다 그랬거든요. 오늘 마이너스인데 이거 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지인이 물어서 제가 강하게 사도 된다 했던 종목 불었습니다. 오늘 GS건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마이너스권인데 닥터K가 뽑아놓은 종목들 여러분들 여기 밑에 종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청자들께 종목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은 팔았지 않습니까? 희한하네요. 코스닥 관심 종목 닥터K가 뽑아놓은 건 빨갛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좀 재밌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만 관심 있게 쳐다본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조선주 반등을 해낼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중 조선주 세개 중에서도 현대미포가 가장 좋다 했는데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상승하게 되면 7만원에서 10만원 갔으니까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13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여기 12만원대가 고점이 있죠. 여기 인근까지는 적어도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보다 수익률을 더 월등하게 내려면,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웩더독 방송했습니다. 웩더독이라면 정리하자면, 몸통인 현물을 꼬랑지인 선물 옵션, 파생이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웩더독이란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